솔프나제들에서 이제 지난 정치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정치에 이끌리는 거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쉬하고 야 얘기해줘. 사실 좀 그런 분위기였잖아 제주도가. 충청도도 마찬가지지만 재밌는 게 있어.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잖아. 역사적으로 피의식 큰 동네들이 그래. 충청도는 경기지방 중앙에 있는 중간 지역이라서 자꾸 주인이 바뀌는 거고 자기 속 표현을 잘 안 해. 표현했다가 가는 수가 있잖아. 형님 자다가 칼 맞은 겨. 어? 옆구리에 제대로 한 방. 근데 제주도도 4.3 때 이런 경험도 있고 외침의 역사 속에서 자기를 정확히 밝히면 그게 나중에 후과로 오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자기를 밝히기보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뒷담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앞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술 먹으러 가면 자식 뭐 이런 식의 것이 많은데 특히 선거는 자기 표현을 하는 중요한 주권 행사의 기회잖아. 그래서 앞에서 도와달라면 다 도와준다 그래. 이 후보든 저 후보든. 형! 너 누구 뽑아? 가위 뽑았지. 나 말한 아이. 너 왜? 다 동네 사람이고 아니까. 그렇지만 찍을 땐 누구 하나를 선택하지. 하여튼 그런 배경 속에 환경 속에 제주도민들이 살아오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관심이 높아졌단 말이지. 그런 와중에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셨어요. 대표 실황 방송에 앞서 사전에 예행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MBC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 자, 근데 이거 일단 첫 번째 종이가 이건데 이런 실수가 있었네. 이야, 1988년 네. 조작 잘못으로 송출이 돼버렸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제주 MBC 안에 있는 방송 주조정실에서 방송 기술진과 뉴스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등이 함께 모여 약 30분간에 걸친 1차 예행 연습을 가졌습니다. 아나운서는 컴퓨터 화면에 가상적으로 입력돼 나타난 제주시 선거구의 각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을 낭독하고 있었으며 이때 방송 기술진이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일반 가정에 바로 방송되는 온에어 스위치, 즉 생방송 스위치를 잘못 올림으로써 송출 화면은 화면 조정용 각종 색깔만 나타나 있는 가운데 아나운서의 낭독 내용이 음성만으로 약 1분 20초가량 흘러나가 서귀포와 남재죽은 일부 가정의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청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당시엔 난리가 났었겠군요. 난리가 났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선거 개표 결과를. 결코 어떤 정치적 목적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실제로 투개표가 이루어지면은 보다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의 예행 연습 과정에서 빚어진 사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MBC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단순 착오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로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부 학생들과 시민들께서는 마치 MBC가 이제 개표 조작 방송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셔가지고 단순한 의심의 그치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사회운동을 했었고 실제로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선거 지금 투표 하루 전날인데 투표 하루 전에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 민주당 김성범 후보 뭐 14,300표, 강종호 평민당 후보 9,518표, 현경대 후보 민정당 39.2% 득표 당선 이렇게 하니까 되게 크치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이건 뭔가 조작이 있다. 그 전두환 정권까지 오랜 그 언론 방송에 대한 불신. 옛날 우리가 땡전 뉴스 하는 이런 식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이거는 선거 조작이다 뭐 이런 게 먼저 팍 머리에 떠오르잖아. 근데 혹시 기자가 녹음한 내용이랑 실제 결과가 뭐 같거나 비슷했던 거야? 아니지. 그랬으면 문제가 됐지. 근데 전혀 예상 밖에 고세진 그 무소속 후보가 41.45%로 당선이래. 현경대 후보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사실은. 본인이 뭐 될 수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과 시민사회와 또 다른 야당까지 포함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도민들, 유권자분들께서도 이게 정말 조작이구나라는 인식을 하셨던 측면이 있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고는 공천했던 구상일 후보에 대한 공천을 정격 취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또 선거법 위반하면 이제 또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식사, 금품 제공. 우리는 이제 행사 같은 걸 하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엔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 말고 내 친구
얘긴데 막 필승 결의 대회 막 자기 사람들 막 모아놓고 막 그 체육관 막 광장 이런 데 막 몇천 명이 모여서 그거 행사를 하면 이제 돈을 받잖아요. 이렇게 따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탁 잡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 같아요. 난 아니야. 형법법 위반이지 이게 그지.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일들은 오래전에 오래전에 그랬단 말이지. 오래전 이런 것도 공소시효가 있나? 아 근데 공소시효가 남았어. 아 진짜? 친구 누구야? 아니 되네. 오케이 돌아가셨어. 너 아니야 농담이야.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이미 애는 진작에 다 지났어. 그러니까 선거 공소시효가 짧지. 왜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옛날에 보면 막 누가 고무신 줘서 찍어줘야 되고 누가 밥 한 그릇 사줬기 때문에 아이고야 찍어줘야 돼. 지금도 궁금한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너무 순진해가지고 아니 막걸리 받아 먹고 고무신 다 받고 나서 다른 사람 찍으면 되지. 그걸 왜 꼭 그 사람을 찍냐.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게 참 그 참 너무 순진해서. 그러니까. 자 이제 다음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해볼 거냐면 총선에 다섯 번이나 도전했지만 그 고배를 마신 우리 부상일 후보. 부상 부상일 후보는 올해 40살로 이번 4.11 총선 제주 지역 예비 후보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이제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사전 오기를 외치면서 2022년에 선거에서도 뛰다가 호별 방문으로 또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판결은 어떻게 됐지? 벌금 50만 원. 후보자라 하더라도 이게 집집마다 호별 방문은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거든. 특히나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취소되고 또 5년간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돼서 더 이상 선거에 나올 수도 없게 돼. 아마 이번 선거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선거법으로 지금 몇 개 쭉 나올 거야. 맞아 또. 그래서 또 보궐선거 하게 될 거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얘기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그 17대부터 19대까지 또 3선을 했던 우리 서귀포 김재윤 의원. 김재윤 의원. 정치가 좀 잘해야 될 건데. 내리 3선 열린우리당 때부터 해가지고 3선을 했고 뭐 그 프로그램 알지? 책이라고. 책을 읽읍시다. 그걸로 전국적인 스타가 되면서 아주 저 젊은 그 피로 수혈이 돼가지고 인기 정치인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38살로 명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국정자문위원회 위원, 탐나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재윤 의원 복 좋아서 2년 연속 감주값 좋아서 참 행복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참 마음이 시도 쓰고 마음이 깨끗하고 참 좋은 친구도 부지런하고 감옥을 무려 4년이나 살았죠. 화병이 나 있더라고요. 추스리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김 의원 체념하고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병이 나니까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울면서 알겠습니다. 저기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게 우울증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정당 사회에서는 비극이지. 서귀포시 남대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서귀포시 남대주군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원 시인에다가 마음이 그렇게 고와서 우리 정치판에는 맞지 않는 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좀 가슴이 아프요. 예. 그런 걸 보면 참 그 왜 왕관을 쓰게 되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또 지역의 대표가 되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혐의와 편견에 대한 논란도 많았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았나 봐. 그게 결국 우울증으로 돌아가지고 그렇죠.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경우지. 그러니까.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독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지. 어쨌든 오늘 우리 아재 두 명과 아씨가 함께 들려주는 제주의 총선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선거 때 되면 한 번 표 찍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시대의 정신과 또 그 아까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게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과거가 오늘이기도 하고 오늘이 과거이기도 한 게 선거 안에도 들어있다. 이런 걸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사실 해마다 하는 이 개표 방송이지만 우리 같은 이런 방송이 또 중간에 한번 또 살짝 들어가주면 또 보는 재미도 있고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선택은 끝났고 결과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목놓아 외쳤던 그런 공약과 약속들을 꼭 지키는 투명하고 약속 잘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또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썰푸는 아재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개표 결과 나왔나? 알았어.